하늘아, 응? 내가 이제 면품 아무거나 사줄 테니까 너 일본 같이 갈래? 명품을 왜 사줘요, 갑자기 저한테? 고마우니까 맨날 촬영해주니까. 네? 갑자기 왜 그래요? 왜? 이것도 거짓말이잖아. 이제 믿지 못해. 갑자기 왜 착하게 굴어요, 저한테? 아니 내가 뭐 평소에 착하게 안 했어? 너무하네. 촬영 가는 거예요? 아니 뭐 촬영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할 거야? 빨리 얘기해. 5, 4, 근데 왜 일본을 가서 사요? 한국에 가서 사면 되는데. 5, 4, 아니, 이유는 아니 알려줘야지. 이유가 뭐가 있어? 그냥 5, 4, 아니, 가면 가는데 왜 일본을 가요? 5. 아니, 가면 간다고요. 근데 왜 일본 아, 가냐고요. 간다고? 오케이, 알았어. 아니, 왜 전화할게. 이. 자, 하늘 씨. 네. 안 추운 척 해주세요. 자, 여기가 오모테산도라는 곳입니다. 와. 와. 여기가 한국의 청남동, 청남동 같은 느낌. 완전히 고급. 맞아, 보세요. 디얼 팬디 샤넬. 사실은 이제 하늘 씨가 나와서 이제 조회수가 많이 나오니까 또 하늘이한테도 고마우니까 하늘 씨한테 제가 아무거나 하나, 무조건 하나 사드리겠습니다. 와! 두 개는 안 돼요? 에? 두 개는 무슨 일 있어도 안 됩니다. 꼭! 진짜예요? 아니, 이거 원하는 게 있어요. 오늘은 거짓말 아니에요? 예! 왔던 가게에서 선택을 안 하면 다음 가게 가야 돼요. 근데 다시 못 돌아가요. 이해돼요? 네 가게에서 선택을 안 했어. 그러면 다음 가게. 근데 못 돌아가요. 그래서 비자카드에서 우리 둘한테 광고를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광고 받아서 사주는 것도 있고. 자꾸 그따구로 얘기하지 마세요. 자, 비자에서 지금 행사를 하고 있어요. 도쿄 쇼핑 위크. 비자 쇼핑 위크 2023. 진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 거리에 샵들이 많으니까 행사 즐기자고, 우리가. 가자. 청담동. 사기꾼 같아. 왜 그래? 이젠. 사기꾼? 렛츠고. 그렇잖아. 바로 들어가요? 와, 발렌티노. 오오오. 문 열어줘. 문 열어줘. 좋은 냄새 나. 다르다. 냄새가. 자, 뭐 갖고 싶은. 나는 사실 화장품 잘 모르니까. 선생님, 이치만 야스인 어때? 노래 될까? 미니노 립 미니노 립. 아. 작은 게잘 나간대. 이만한 거. 이만한 게잘 나가. 한국말 하세요? 네. 자, 뭐 사고 싶은 거 있으면 콜라. 근데 네. 시간이 없으니까 천천히. 이게 한정판 케이스예요. 아, 진짜요? 네. 그럼 이거 메워볼게요. 오예, 예쁘다. 이거? 예쁜데요? 머리 걸어야 될까? 우와. 아, 이거 안 판대. 아, 안 팔아요? 안 판대. 아, 아니에요. 재고 있습니다. 재고 있어요? 발라봐도 돼요? 다. 이거 써도 돼요? 오, 예뻐, 예뻐. 뭘 변한 게 있어요? 아, 피디님. 피디님, 대충 해요. 예쁜데요? 지금 바로 더? 아, 진짜요? 좀 더 빨개져. 귀여워. 쑥스러워? 그러니까 칭찬하면 안 돼. 칭찬하면 안 돼. 이상하다, 얘. 못생겼다 해줘야 돼. 찬스 어떠세요? 아, 한번 뿌릴까요? 찬스. 좋은데요? 좋아? 달달해. 좋아. 나 되게 좋다, 이 노래래. 이 노래 되게 좋다. 저 또 어떤 하나 간지 알습니까? 뭔가 섹시한 니오이. 섹시요? 섹시한 니오이. 감사합니다. 역시 난 섹시랑 좀 잘 어울리나 봐. 섹시해요? 되게 섹시. 근데 이게 이거 되게 좋다. 근데 이게 되게 표현이 된다. 뭔가 남자들이 붙을 것 같아요. 약간 그 좀 붙지? 까만색의 풍성한 드레스에 봐봐. 봐봐. 오, 맞아. 이거 좋다. 코리코라 됐을까? 50mm가 있지만 없어. 아, 이게 재고가 없대 이제. 30mm랑 50mm 있습니다. 근데 산다면 어떤 게 제일 여기서 사는 거죠. 여기서 사면은 향수. 향수? 알았어요, 일단. 근데 다음 곳이 많으니까 네. 일단 여기서는 안 살 거죠? 일단은, 우선은. 못 돌아와요? 이제 못 돌아와. 못 와요? 당연하지. 여기 이제 못 돌아와. 우리 네 엑소 때문에 빨리 가야 되니까. 아, 근데 이제 다시 못 오는 거예요? 다음 많잖아, 오늘. 다섯 군데 정도가. 근데 막 갔는데 막 안 예뻐. 그래서 막 향수 막 갑자기 사고 싶어. 이런 거 있어. 그러면 안 되지. 네가 알아서 이제 한국 가서 인터넷으로 사야 돼, 지금. 네 돈으로. 너무 좀 그렇...
아니 근데 이게 인생이야. 근데 봐봐, 인생에 기회가 있을 때 잡아야 돼. 근데 그 기회가 다음 기회가 더 좋을 수도 있어. 그래서 선택권이 너한테 있기 때문에 잘 길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야. 이거를 알리기 위해 비자카드에서 광고를 주신 거야. 어, 선, 인생은 선택. 인생은 선택이다. 제 선택은 일단 저기요. 다음 장소. 괜찮겠어요, 향수? 어떨 거예요, 향수? 괜찮거든요. 이라시아 마세. 아, 안녕하세요. 뭐 여기서, 야 여기는 완전히 또 향이 다르네. 뭐 틴트 같은 거 좋아한다 그랬지? 네. 아 이게 틴트 느낌. 거기는 어떻게 이끌어야 될까? 아, 5,000엔. 5,500엔. 아까보다 좀 가격이 떨어졌네요. 되게 마음이 편해졌어요. 좋아요. 이거 발라볼게요. 어. 와, 이쁘다. 어, 잘 어울리네. 그래요? 응. 와. 이거 사라고 그러는 거 같아. 아니, 잘 어울리네. 와. 내 살래? 아니요. 아니야? 야, 이렇게 뭐 하나 무조건 사준다는 게 진짜 대단한. 저는 약간 넘어오고 좀 후회하신 것 같은데. 여기요? 스킵하고 좀 후회하고 계신 것 같은데. 뭐 사고 싶어? 원하는 거 있어? 없어? 없어? 다행히도. 왜냐면 많아. 아직 이 가게가 끝이가 아니야. 계속 가게들이 많아. 그래서 어떻게 할래? 네 선택이야. 저요? 다른 데 갈래요. 따뜻한 줄 알고 반팔인데 너무 추운데요? 아무튼 여기는 이 세상 모든 것이 있어. 네가 갖고 싶은 거 다 있어. 갖고 싶은 게 다 있다고요? 목걸이, 가방, 시계, 네가 갖고 싶은 거 다 있어. 신발 있다고요? 어, 편지 숍보다 더 많아. 이 세상 모든 것이 여기 있어. 다 여기 있으니까. 예. 덩덩덩 덩키 덩키 호텔 따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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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 쳐다봐요. 덩덩덩 덩키 덩키 호텔. 우리도 이제 메가 동키로 갑니다. 난 너네 특별히 동키호테 말고 메가 동키로 왔습니다. 네가 갖고 싶은 거 하나만 딱 사기로 했잖아. 여기엔 없을 것 같아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여기 너 여기에 뭐가 있는지 제대로 모르잖아. 거의 화가 많이 나신 거야. 던던던 덩키 덩키호테. 자, 일단 메가 덩키 오면 일단 이거 보면 돼요. 뭐가 있는지 쭉 봐. 그럼 어디로 가야 되나? 일단 지하 1층 가야 돼요. 렛츠고. 여기 네가 원하는 한 가지가 무조건 있을 수도 있어. 야, 우리 그 이상희 씨가 좋아하는 나또막기. 야, 근데 나또막기 뭐야? 불닭 나또막기. 헐. 이건 좀 신기하다. 이거는 신기하다. 야, 이걸 하자. 맛을 보고 싶잖아. 아니, 앞을 안 보고 싶어요. 궁금하잖아. 이거 왜 먹어요? 나 되게 좋아해. 진짜 오래된 야키소바. 진짜 오래된. 이거는 그냥 야채만 넣어서 먹으면 돼. 야키소바. 이 브랜드 마르짱. 해봐. 마르짱. 마르짱. 도색 마르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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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잖아. 아니 몸을 좀 마르짱. 치자. 마르짱. 어. 마르짱. 어, 세노. 마르짱. 어, 뭐야. 달달한 거 좋아한다 그러면 이거로 사면 돼. 달달한 거. 근데 강남님이 한번 추천해 주는 거 실제로 먹어본 분들이 별로라고. 누가 그래요? 사람들이 그러는데요. 진짜? 왜 그러지? 아이 그런 거는 어플이라고 생각해. 악플이라고. 사람마다 다르니까 미각이. 이것만 넣었다고 무거워졌어. 무거워졌어? 아. 아니 우리 스태프들 너는 뭐만 생각해? 상추가 언제부터 그렇게? 언제부터 그렇게? 하늘님 지금 진뿐인데? 너무 무거워요 이거. 이거 진짜 맛있어. 그치? 인정? 아니야? 안 먹어본 것 같은데? 너 먹었잖아. 내가 몇 번 해줬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기억 못하는 건 별로 맛이 없는 것 같아. 야, 잠깐 물어요. 너무 많이 산 것 같아. 못 걷겠어요. 에? 아, 못 걷겠다고. 하늘아 빨리. 자, 괴로워. 나 이거 안 먹어봤어. 테킬라. 아, 그때 하늘이가 먹었던 테킬라가 뭔지를 모르겠네. 근데 그건 찾고 싶다. 진짜 맛있어. 아, 진짜 맛있고 위험한 테킬라였어. 야, 이거 뭐지 그 테킬라가? 강남 분들한테 한번 힌트 좀 주세요. 좀 알려달라고. 초록색이랑 빨간색이랑 노란색이 있는 약간 컬러풀한 병이었고. 아, 약간 근데 길었어. 근데 생각보다 테킬라가 쓴 맛이 없었어. 달았어. 그래서 어, 나도 놀랬어. 우리 강남 분들은 다 테킬라 드실 것 같아가지고. 그니까 꼭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는 순간 한 번 더 찍겠습니다. 그 분위기를. 그렇죠? 가능하죠. 가능. 자,
지금 몇 층? 3층이죠? 3층. 자, 3층은 뷰티예요. 뷰티. 자, 올라가시죠. 어? 뷰티는 올라가죠. 자, 제가 오면 항상 이 5층에 와요. 이유가 뭐냐면 제 취미가 유일하게 취미가 있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처음 공개하는 건데. 이야! 아직 못했던 거. 새로 나왔어! 어떡해! 새로 나왔어! 이거 사야지. 와! 다, 모든 캐릭터가 나왔어. 지금 하늘이 땀나시는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저 너무 더워요. 이제 거기서 홍수 날 것 같아요. 와! 혼자 신났어. 와! 바바! 와! 바바! 이제 하늘님 비행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 우리 일단 가자. 너 비행기 타야 되잖아. 네. 엑소 몇 시야? 여기서는 타고 싶은 게 없어요. 이런 거 사. 다른 장소가 있어. 다른 데도 진짜 좋아. 뭐 하는 데인데요? 그러니까 많아, 뭔가. 이 세상 모든 것이 거기 있어. 또 다른 돈키호테 아니야? 아니야. 이 세상 모든 것이 거기 있고. 다 샀지? 삼촌이 어? 다 샀겠죠. 아 그래도 너 원하는 게 없으니까 답답하네. 아무튼 이제 계산을 이거 광고니까 여기서 해주신 거야. 아 요새는 해외 왔을 때 아, 이걸로 계산을 해요. 비자 컨택리스 서면이나 핀번호가 필요 없어요. 예, 땡! 하면 끝. 이걸로. 여기? 이건가? 이게 있어, 이거. 와이파이 모드. 이게 속도가 빠르고 너무 편해요. 이거 일본에서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컨택리스 아이폰이 있는 이 매장 가면 어디든 쓸 수 있습니다. 마트, 카페, 식당, 가맹점이면 다 쓸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해외 가면 이거 꼭 쓰세요. 이 뭐야? 아, 왜 이렇게 많이 샀어? 당신이 다 샀잖아요. 선물에. 네, 네. 그래, 컨택트리스를 계산します. 하이. 네. 오, 된다. 아니, 근데 엄청 빨라. 그냥 바로 들어. 거의 1초 아니야? 제대로 찍기 좋긴 해. 왜 이렇게 길어? 12,000엔 나왔어. 예? 12만. 어. 많이 샀다. 왜 그러는 거야? 당신이 다 샀잖아. 자, 여기가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세상 모든 것이 있는. 사실은 여기 좀 유명해요. 명품점 맞다. 여기 명품 거리가 많아. 네, 코치, 루이비통 다 있어요. 여기 명품 거리예요. 저기까지 보여요? 저기까지 있어요. 명품샵이다. 와, 네가 원하는. 자, 여기입니다. 자, 뭐라고 써 있어요? 키디랜드. 키디랜드입니다, 여러분들. 예, 여기가 예, 김하늘 씨가 제일 좋아하는 물건들이 다 있는 키디랜드. 예, 너무 귀엽죠, 일단. 인형은 되게 넓어, 키디랜드. 그러네요, 되게 좋아 보이네. 그러니까 나는 솔직히 아닌데 이 핏줄이 여기 핏줄이 다 인형을 좋아하는. 저 처음 들었어요. 아, 제가 그래요? 인형 좋아하는지 처음 알았어요. 자, 계단으로 가기 싫어서 엘리베이터 타고 가고 싶어요. 어, 이거 알아? 비샤라 마루코베 아니야? 제가 저렇게 삼각김밥 같아요? 근데 이 턱 라인이랑 다 너 같아. 아니 그럼 제가 진짜 뚱뚱한 줄 알잖아요. 야, 인스타 좀 심각하더라. 하지 마. 인스타 사기꾼. 어, 인스타 사기. 아, 지브리도 있어. 대박. 야, 퍼즐이 있다, 퍼즐. 아, 너무 귀여워. 이거 한국에 귀엽다. 없거든. 한국에 없어, 이거. 이거 사야지. 아, 너무 귀여워. 와, 귀엽다 이런 거, 그치? 귀엽다. 이거 너무 귀엽다 이거. 아, 너무 귀엽다 가비. 하늘아, 뭐 갖고 싶은 거 없어? 용대 이르르레로도라노. 야, 너네도 사고 싶은 거 있으면 사. 사줄 거예요? 너네 카드로 다 사. 뭐가? 짱구도 있다, 짱구. 짱구 너무 귀여워. 희마리. 희마리 뭐라 그래? 희마리. 짱아. 짱아? 얘 짱아인데? 왜 해바라기야 이름이? 희마리. 얘 짱아. 짱아 뭐야? 짱아치 짱아? 살짝. 아! 자, 같이. 자, 피카츄 카이류 야도라 비정 고다크 고라타 스바토 갸로프 산다스메 노 크라게. 한국어 해줘. 나 한국어 몰라. 나 한국어 아예 몰라요. 알잖아. 또 술 먹어야 해. 또 술 먹어야 해. 이건 진짜 몰라요. 오. 노래는 몰라요. 에? 아 근데 포켓몬 세대가 아니잖아. 얘 이름 뭐야? 어? 아 나 이름 알았는데. 에? 라이츄 뭐 이런 거.
넌 진짜 많이 혼나야 되겠다. 그럼 어렸을 때 무슨 만화 봤어요? 저요? 캐릭캐릭 체인지요. 누구? 누구야 그게? 내 마음에 알룩 하면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뭐 어떻게? 내 마음에 알룩. 내 마음에 저장 안 돼. 이거는? 이거는 아니, 진짜 모르겠다. 아 이거 만약에 네가 포켓몬 사장님이면 이름 뭘로 할 거야? 파이어 버드? 뭐 이런 거. 새야 새. 파이어 버드. 그러면 모르겠어 뭔지. 자 얘. 얘 만약에 네가 이름 지으려면? 목도리 유니콘 뭐 이런 거. 목도리 유니콘. 목도리 유니콘. 야 여기서도 사고 싶다. 자, 또 컨택트리스를 계산하시면. 야, 그냥 가까이만 봐도 돼. 좋다. 이야, 완전 편하네. 아, 옛날부터 이렇게 하지. 야, 세상 좋아졌다. 어때? 진짜. 어, 목도리 유니콘 어떻게 생각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자, 아무튼 키리랜드 끝났습니다. 갖고 싶은 거 있는데 사지 못했어요. 그니까, 아. 하나밖에 못 사니까. 아무튼, 오늘 수고했고, 이게 마지막 가게였어요. 어, 진짜요? 여기선 이제 끝이에요? 아니, 그냥 일본 통틀어서. 응? 네가 끝까지 선택을 안 했잖아. 키데랜드가 마지막이었어요. 끝이에요? 아니, 내가 얘기했잖아. 이게 인생을 알려주는 기회 있을 때 잡아라. 이게 기회를 잘 잡는 사람이 인생을 잘 살 수 있다. 왜 안 고르라서 키데랜드 고르라니까.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죄송해요. 촬영 중이에요. 진짜 끝이에요? 어! 진짜요? 진짜로. 진짜 사기꾼 맞았어. 아니 왜 사기꾼이야? 내가 분명히 룰을 말씀드렸고 룰을 지키면서 네가 하고 싶고 살아 그랬는데 왜 인생은 이렇다. 삼촌이랑 비자카드가 알려주는 인생은 이렇다. 얘기해봐. 시작. 인생은 이렇다. 시작. 시작. 인생은 아니. 이렇다. 에? 어, 얘 진짜 울어. 안 울어요. 아 울라고 하니까 울 것 같아. 하지 마, 나 안 울어. 아 왜 울어? 하지 안 울어. 아 눈물 나오려고 그래. 어떻게? 아 얘 진짜 울어. 안 울어. 울어 울어. 아, 왜 울어? 야 나 개피게 되잖아 그러면. 아니. 아 나 별로 안 슬픈데. 울어. 잠깐만 왜? 아 이거 하면. 왜 왜? 울지 마. 왜요? 그래서 예, 너무 고마워서 샀습니다. 뭐예요? 예, 발렌티노에서 네가 아까 사고 싶다 그랬던 거. 향수요? 응, 샀어. 아, 진짜? 아까 샀어. 언제요? 아까 샀어. 아, 네가 좋았다 그래가지고 아. 샀어, 내가. 아, 섹시한 향수. 잘했지? 네. 봐도 돼요? 어, 봐도 돼, 봐도 돼. 우와. 아. 아직도 의심해. 아니에요. 아니, 일로 온 거 아니야? 어? 어때? 좋아요. 뿌려 몸에. 감사합니다. 예, 너무 고마워서 눈물 연기. 야, 그렇다고 우냐? 안 사줬다고 울어? 아니, 안 사줬다고 울 수 있어, 이 나이에? 너 몇 살이지? 24 아니야? 아무튼 간에 머쓱한데요? 자, 제 엑소 가야 되니까. 공항 가야 돼요. 진짜로 늦었어. 어. 빨리 가야죠, 이제. 그럴까? 가자. 백현이 오빠 보러 갑시다. 향수 뿌리고 갈게요. 가자. 고아에 가자. 한혜다. 넌 나리따야.